일본의 전설적인 록 뮤지션들이 모여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 세계에서 선풍을 일으키겠다는 의혹을 내비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밴드는 엑스제팬의 드러머 요시키, 나르크 앙시엘의 보컬 하이도, 누나 씨와 엑스제팬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 중인 스기조, 그리고 솔로 뮤지션 미야비가 결합한 밴드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나르크 앙시엘의 보컬 하이도를 제외한 멤버들은 모두 스킨이라는 밴드에 몸담은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이도 대신에 유명 솔로 뮤지션 각트가 메인 보컬을 맡는 형태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슈퍼밴드의 탄생이라며 화제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멤버들이 모두 해외에서 제법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것도 있어서 세계에서 선풍을 일으키겠다는 포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엑스제팬 요시키는 미국 골든 글로브상의 공식 테마송을 작곡하기도 하고 미국 메디슨 스퀘어 가든, 영국 웸블리 아레나 등에서 공연한 바 있으며, 나르크 앙시엘의 하이도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 단독 공연을 성공시킨 바 있었습니다. 미야비 역시 9번의 월드 투어를 진행한 바 있을 정도로 멤버 면면을 보면 해외 활동에 있어서도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요시키와 하이도가 더 라스트 록스타지, 사이코 러브 등의 곡을 각각 썼고, 2023년 1월 26일 일본 도쿄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밴드의 라이브 활동이 시작됩니다. 2023년 2월에는 뉴욕과 LA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해외 공연 활동도 본격화합니다. 이번 슈퍼밴드 프로젝트명은 더 라스트 록스타즈입니다.